자, 화려한 레드카펫 출세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 스타들이 가장 빛나는 곳, 바로 레드카펫이죠. 과감한 노출부터 남자 배우들의 멋진 수트까지 2016 스타들의 레드카펫 룩 베스트 5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2016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 5위는 여전히 상큼한 미모의 청순돌 걸스데이 해리와 미나가 차지했는데요. 청순하고 섹시한 단정 뒤태로 여배우 느낌 물씬 나는 그녀들. 이제는 걸그룹, 연기돌에 이어 연말 시상식 MC까지 꿰찼습니다. 특히 올해 드라마 미녀 공시미로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미나가 MC로서도 기대 이상의 진행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새해 컴백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걸스데이 해리와 미나가 2016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 5위입니다. 이들을 빼고 한류를 논할 수 없겠죠? 바로 당대 최고의 아이돌 그룹 엑소가 2016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자 레드카펫 행사장은 팬들의 함성으로 들썩거렸는데요. 화려한 레드카펫을 유유히 걸으며 카메라 플래시를 고스란히 받아낸 엑소. 요즘은 레드카펫 퍼포먼스도 빠질 수 없죠? 포즈를 취해달라는 말에 단체로 엄지를 척하고 들어준 엑소였는데요. 2017년에도 승승장구할 엑소가 2016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 4위입니다. 2016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 3위는 레드카펫보다 강렬한 섹시미로 제대로 시선 강탈한 그녀 나나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파격 오브 파격 그 자체였는데요. 후밀착 원피스를 입고도 완벽한 무결점 몸매를 자랑한 나나. 물론 세계가 인정한 그녀의 미모도 열일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이어서 2016년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 2위입니다. 청순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수지인데요. 2016년 백상예술대상 MC로 참석했던 그녀, 올블랙의 드레스를 착장하고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심플한 디자인 드레스로 실망하려는 찰나, 반전 뒤태를 선보이며 전국의 수많은 삼촌 팬들을 감동시켰죠. 드레스 하나로 팬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녀의 수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 남성 스타들의 레드카펫은 어땠을까요? 꽃미남 왕세자 박보검도, 유시진 대위 송중기 씨도, 존재 자체가 화보인 정우성 씨도 모두 검정색 턱시도를 선택했는데요.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의 블랙수트, 앞으로도 블랙수트 사랑은 쭉 계속될 것 같은데요. 2016년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 대망의 1위는 바로 김혜수 씨입니다. 매회 시상식에만 떴다 하면 파격적인 드레스로 화제를 모았던 김혜수 씨가 레드카펫에 떴습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줄을 이뤘던 시상식 레드카펫 룩에서 최근 여성 스타들의 수트 룩이 눈에 띄는데요. 자, 수트 룩이 많죠? 여기에 심쿵 미소로 남성 팬들 마음까지 하트 어택! 2016년 베스트 드레서 대한민국 레드카펫의 상징 김혜수 씨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별들의 잔치 시상식의 꽃 2016년 레드카펫 스타들을 분석해봤는데요. 내년에도 레드카펫 스타들의 멋진 스타일 기대해보겠습니다.